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지난주 브래드 이발소 피규어 편을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난감이어서 한번 사봤는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니드필트를 이용해서 펭수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브래드 아저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이겁니다. 먼저 베이스가 될 양모를 준비해 주세요. 바로 색깔 있는 걸로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요. 비쌉니다. 그래서 얘로 안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위쪽에 색깔을 입혀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모를 필요한 만큼 뜯는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뜯겨요. 식빵을 뜯는 것처럼 이렇게 살살살 풀어서 뜯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퐁실퐁실하게 뜯어진 게 보이시죠? 얘를 이제 바늘을 이용해서 콕콕콕 뭉쳐줄 건데요. 보시다시피 바늘이 엄청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찍어버리면 책상을 다 찍어버리니까 받침대가 될 스펀지 같은 걸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콕콕콕콕 찍어주면 안전하게, 그리고 가구를 상하지 않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바늘을 사용하는 법은 90도 수직으로 이렇게 콕콕콕콕콕콕 눌러주시는 건데요. 사선으로 누르거나 하면 손을 찔리거나 바늘이 휘어서 부러질 수가 있어서 꼭 수직으로만 콕콕콕콕 찔러주세요. 열심히 꼭꼭 눌러서 브래드 아저씨의 얼굴 모형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브래드 아저씨 얼굴 색깔을 입혀주도록 할게요. 조금 더 노르스름한 식빵 색깔을 한번 사용해서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까처럼 식빵을 뜯는다는 기분으로 살살살 실을 좀 찢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실을 좀 뜯은 다음에 살살 덮어주도록 할게요. 따봉! 접착이가 눌려요. 엄두손뚝 같다고. 브래드의 얼굴을 만들어주셨으면 조금 더 짙은 이 주황색으로 빵의 귀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거 가발 같아. 이제는 이 하단에 먼저 옷을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냥 빵 조각 같던 저의 작품이 짠! 이렇게 옷을 입혀주니 브래드 아저씨처럼 조금씩 닮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준비한 양모는 조금 아이보리 계열이 들어간 양모를 준비했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카라를 만들어줄 건데요. 보통 이렇게 몸에 씌울 때는 넓게 넓게 편 다음에 넣어주었는데, 이렇게 입체적인 느낌을 주실 때는 약간 좀 풍성하게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치를 잘 보시고 이렇게 도톰하게 둔 상태에서 모양을 잡아가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라의 느낌이 나게끔 삼각형으로 모양을 잘 만들어서 넣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 카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묘하게 보이시죠? 그러면 나머지 삼각형 카라와 넥타이를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래드 아저씨의 몸통까지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얼굴을 만들어 줄 텐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눈을 먼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양모 펠트를 이용해서 하지 않고 플라스틱 인형 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위치를 잡아주세요. 대충 어디가 좋을지 양 눈의 위치를 좀 잡아주신 다음에요. 이 하나짜리 바늘을 이용해서 한쪽을 좀 집중적으로 눌러서 구멍을 뚫어줄 건데요. 이 양모 펠트의 뒷부분이 이렇게 홈이 있기 때문에 이 홈이 좀 깊게 딱 꽂힐 수 있도록 구멍을 파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눈이 들어갈 구멍을 파주었습니다. 그럼 이 구멍에다가 목공용풀을 살짝 그 위치에다가 눈을 꽂아서 고정해 주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주변에 흰자를 이제 만져줄 텐데요. 이렇게 흰색 실을 이런 식으로 도톰하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감아주셨으면 전체적으로 눈두덩이를 따라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눈동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깔끔하게 고정을 해주세요. 브래드 아저씨의 얼굴 비율에 맞게 흰색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점점 감아주시면 됩니다. 조금 귀여운 브래드 아저씨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돌돌만 핑크색 양모를 준비해주세요.
약간 옆으로 길쭉하고 모양이에요. 그 모양을 역시 하나짜리 이 바늘을 이용해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저씨의 코수염 차례입니다. 역시 돌돌 뭉친 양모를 준비해 주시고요. 점점 모양을 줄여가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순한 맛의 브레드 아저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브레드 아저씨가 있다면 빠질 수 없는 친구가 있죠? 윌크! 따뜻한 홍차 한잔 부탁해! 짜잔! 귀여운 윌크까지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제가 만드는 동안 차차비가 옆에서 만들어줬어요. 브레드는 약간 납작한 느낌이라면 윌크는 우유곽 같은 네모난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귀여운 한 쌍입니다. 겨울에 하기 너무 좋은 취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